백화 손님. 주차장에 소나타 세차 두 대가 좋겠다. 세차다. 오, 삐까분 쪽.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 근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스타트 합니다. 코인 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세요. 바로 오죠? 왜 안 눌러지지? 방해도 먹자. 갑니다. 뿅뿅뿅. 다 왔는데 배차 취소하네. 첫 콜은 항상 취소인 것 같아요, 요즘. 아, 이런 동안은 콜 잡았어요. 석촌동에서 갑시다. 지금 첫 콜 취소당한 지 7분 만에 콜 한 두 번 울리긴 울렸는데 다 울리자마자 바로 배차되는 나한테 보여주는 콜 그냥 잡았습니다. 첫 콜 수행하러 고고고. 안녕하세요. 네. 이런 동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첫 콜 완료요. 카카오티. 오.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완료. 고고고. 갑시다. 카카오티. 어? 야, 반칙인데? 나랑 맞춰야지. 하나, 둘, 셋. 카카오티. 어이씨. 안 들어오네? 아, 이제 들어오네. 뭐, 무역센터 좀 주차장? 설마 주차장?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설마. 무역센터 점, 씨,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가지. 아파트도 아니고, 씨. 한번 가봅시다. 어딘지. 안 해요? 네. 어디야? 아, 여기 처음 와본다, 여기. 일단. 아이고.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되는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노보트 노보트 보는데 메닥이를 안 눌러가지고 그냥 5,000원 나왔네. 뭐 개발자 뭐 한 돈 천원 차이지만 중간에 눌렀어 메닥이를. 뭐 얼마 안 나왔지 뭐. 뭔 상관이야. 갑시다. 노보텔 좋다. 방금 전에 중국인 유커는 아니고 완전히 있으신 분이지. 씨, 어? 삼성 무역센터에서 쇼핑하고 짐 바리바리 들고 노보텔에서 투숙 하는데. 저런 분들 많이 와야 돼. 중국인분들, 중국분들, 뭐 미국분들, 일본분들.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와서 팍팍 여행하면서 돈도 팍팍 써줘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저런 사람들 잘해줘야 돼. 국적을 떠나서 잘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룰 넘버원. 외국인들한테는 무조건 친절하게. 국가 이미지야, 진짜. 바가지 씌우지 말고 절대 바가지 씌우면 안 되고 절대 무례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래서 아, 외국인들이 전부 다 아,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 한국 또 가고 싶어. 이렇게 와야 우리나라가 돈이 버는 거야. 제발 좀 외국인들한테 좀 잘 모른다고 못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택시기사. 아 맞다,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분이 하와이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거야. 근데 거의 교포 2세거든. 그래서 한국말은 조금 하고 거의 영어로 하셔. 근데 와, 택시기사 그 종로에서 택시를 탔는데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셨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가다가 1km도 안 갔대. 가다가 아, 호텔에 이렇게 물건 놔둬가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 했는데 택시다가 막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엄청 삥삥 돌았대. 삥삥삥 돌아가지고 택시가 뭐 뭘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아, 진짜 한국 택시기사도 나쁘다고. 어? 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 저 택시를, 그리고 또 탔는데 또, 막, 또 짜증나게 하더래, 진짜. 되게 막,
못 알아듣는 척 막 빙빙 돌고. 근데 진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국말 조금 하시거든. 원래 한국 사람이야 부모님이. 근데 이민 1세대라, 부모님이 이민 1세대라, 이제 그분은 이제 2세대라 한국말을 아주 뭐 잘하지 못하는데 좀 어지간한 말 다 알아듣거든. 와, 진짜 엄청 바가지를 당하셨대, 두 번 다. 그래가지고 한국 택시도 진짜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 내가 그분께 죄송하더라고. 나도 택시 사람 하지만 진짜 아, 왜 그런지 몰라 진짜. 안녕하세요. 알죠? 아, 역삼 이동. 네. 도착. 압구정. 네, 수락해라. 오, 까레라 GTS. 좋아. 어, 손님 없어? 어,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없어. 아, 없다, 없다, 없다. 자, 다섯 살 때까지 나오세요. 도망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오른쪽에서 오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끝.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앞에 차 오네. 아, 내가 방해되나요? 어떻게 좀 빠져줄까요?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아, 여기로 갈 수 있나? 안양동 코 잡았어. 오, 땡큐야.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 타지네.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 아, 일단 화장실 갔다 오고 코 멈추게 하고. 카페집 알바생이 화장실 키 줘서 잘 다녀왔어요. 나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뭐 가게 이런데 뭐 건물 화장실 무조건 이용하는데 다 물어봐. 없으면 문 잠겼으면 다 물어보고 뭐 키 달라고 그러고 다 줘. 안 주는 데는 진짜 한 10집 중에 한 군데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화장실 쓰게 해주니까 그 기사님들 제발 길거리에서 차 문 열어놓고 대로변에서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해야지. 아, 포일동 안에 콜 잡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아, 강남구 포일동인 줄 알았는데 포일동이 아니라 이거 뭐야? 관악구 신사동이네. 왜 내가 포일동으로 봤을까? 아, 처음에 길을 이상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라서 어? 강남 가는데 왜 이 길로 안내해 주지? 하고 봤더니 관악구 신사동이야. 아이, 뭐지? 내가 헛것을 봤나? 몰라 몰라 몰라.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신림동. 신림동에서 은천동? 은천동은 또 어디야? 몰라 몰라. 아, 여기 진입금지인데? 그렇지, 취소할 줄 알았어 이거. 어, 거리가 좀 돼. 신림동이 택시 많을 텐데. 관악구 중앙동은 또 어디야? 와, 이 언덕길 어떻게 맨날 올라다녀? 여기 사는 사람들, 와, 진짜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긴데? 와, 안 나오니? 어디니? 손님? 파킹 브레이크까지 걸고 기다려보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네. 신림로 11길. 예,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또 늦게 눌렀어. 메타기를 또 늦게 눌러가지고. 아니, 서울대까지 와가지고 눌렀네. 한 1,000원 이상 손해봤을 듯. 어때? 1,000원 정도야, 뭐. 와, 여기 막다른 골목이네. 후진해서 나가야겠네. 아, 여기 차 돌리면 되겠다. 자, 이쪽으로 차를 돌릴 때가 있구나. 갑시다. 꺼주세요. 아, 10시다. 활측 시작. 1부 타임. 지금 얼마 남았어? 어디 보자. 1부. 1부 끝. 아이고, 낙성대. 낙성대, 오케이. 1부 끝. 83,000원. 12만원이 아니라 83,000원. 환상적인 금액. 어떻게 내가 늦게 나왔는데, 뭐. 자, 갑시다. 저희 낙성대 가는 손님. 여기 어디야? 서울대구에 다시. 아이고, 철선동. 아유, 가는 길이 유턴. 갑시다. 철선동 선이 없어. 어디 갔어? 바로 전화. 길 건너편에 있을지도 몰라. 고객이 통화 중이란다. 어쩔? 바로 또 전화.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계속 통화 중. 아니, 택시를 불러놓고 왜 통화 중이야? 이 사람이. 후후, 안 되겠네. 또 전화. 아, 신호 간다. 여보세요? 네, 택시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울림 정육식당 앞에 있는 차량이 그 차인가요? 아, 예, 맞아요. 네, 여기 앞쪽에 있는데. 앞쪽 어디요? 여기 지금 건너편에 있는 정거장이에요. 왜 그쪽으로 잡혔지? 저 이쪽에도 잡았는데. 아, 건너편에 계셔요? 네네. 유턴해서 갈게요. 네. 네. 유턴하면 되지 뭐. 왜 이쪽에서 잡혔냐고? 그 지도를 핀을 위치를 안 맞췄으니까 그런 거죠, 손님. 그거를 왜냐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네. 나 아까 여기 지나왔는데 씨, 여기서 유턴해 갔는데 또 유턴하게 만드네. 어서 오세요. 저쪽에서 잡혔을까요? 그 부르신 자리가 저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핀을 위치 움직이셔가지고 부르실 때 정확한 위치에 딱 대놓고 부르셔야지.
그 부르신 다음에 도 그 나올 텐데 지도에 그 저쪽이 찍혀 있고 택시도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 비 온다. 랄랄라 비 온다. 뭐야? 아니 빈 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거리 들어왔어? 어잉? 광명시 소화 이동. 여기 광명역 옆이라서. 어이구. 광명역으로 가야겠다. 뭐야? 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시흥 씨요? 네, 신천동. 아, 미친 거 아니야, 비가? 너무 많이 와. 네? 와, 여기서 동작과 코를 잡았어. 와, 대박. 카카야, 왜 그래? 어? 어 갑자기 이뻐 보인다? 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겠네. 아, 어, 미치겠네. 출발할게요, 사장님. 와, 금천구까지 왔는데. 아, 동작구구나. 네, 저기 2.1km. 아니, 상도사동. 아니. 어, 뭔가 아니에요? 이 비 오는, 이 비 오는 날에 2km 픽업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 어, 지금. 택시 없어서 난리야, 지금 다들 길거리에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6,100원.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또 한참 동안 녹음 안 됐을 건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할.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아, 논현동 가래 2.4km. 픽업해서 삼성공 가래. 택시 다 들어갔나? 왜 이래?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주유소 왔고요. 오늘 마감합니다. 아, 오늘 30회. 네, 이거 29회고요. 사실은 1회는 톨비를 못 받아가지고 1200원 한 번 더 끊은 거. 총 금액은 341,300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래도 막판에 생각보다 열심히 타가지고 뭐 바깥 가까이 했고요. 시간 10시간 20분. 내일하고 모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쉴 거예요. 아, 쉬고 오늘 단골 몇 명? 한 명 예상이야. 한 명 내가 기분 좋게 해줬거든. 한 명. 여봐 여봐 여봐. 한 명.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히 쉬십시오. 바이바이.